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3일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전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렸는데요. 한국의 안국현 8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이 삼성화재배 우승컵을 두고 결승 3번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사로서 4년 만에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출해 기대를 한몸에 받은 안국현 8단은 결승 제1국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거둬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에 희망을 키웠는데요. 2국에선 초반 실수와 하변 전투의 패배로 한번 기울어진 형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5일에 열린 결승 최종국은 시종 팽팽한 명승부였습니다. 지금의 승부는 거의 뭐 반집 승부에서 누가 뭐 좀 두터운 느낌이냐 막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안국현 8단이 2패를 지금 받지 않았는데 아, 지금 그래프가 하얗게 됐습니다. 네, 이수가 너무나도 큰 실수입니다. 계산착오인 것 같아요. 네, 안국현 8단이 네. 순간적으로 머리 그냥 홀리듯이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결과는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흑이 반면 한 집만 남겨놓고 승리를 했지만 덤으로 105집 반승이 거둬졌습니다. 물론 너무 우승하고 싶고 많이 노력했지만 우승을 해도 우승을 못해도 어차피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우승하진 못했지만 더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한 커제 구단은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화재배를 들어올리며 통산 여섯 번째 메이저 세계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는 커제 구단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전하는 젊음, 조아 바이톤베 루키리그가 폐막식을 끝으로 5개월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 폐막식에는 조성배 조아제약 대표이사와 한국기원 김영삼 사무총장, 8개 팀 선수단 등 80여 명이 참석해 원년리그의 성공적인 마감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제1회 대회였음에도 치열한 경합으로 리그를 뜨겁게 달궈준 선수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태기 덕분에 바둑 비방들의 기회의장이 되고자 했던 대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에서 다승상은 12승 2패를 기록한 인재 설원 명작의 백현우 선수가 수상했고 조아제약이 직접 선정한 조아바이톤상은 10살의 나이로 최연소 출전한 연수 진남토건 이나경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이어진 단체 시상식에선 인재 설원 명작이 챔피언 트로피와 우승 상금을, 서울 푸른돌이 트로피와 준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울 BMBK와 함양산삼은 각각 3, 4위 트로피와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8월 개막한 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는 1명의 프로기사와 3명의 아마추어 선수로 팀을 구성해 8개 팀 더블리그 14라운드로 5개월간 진행됐는데요. 최종 라운드 직전까지도 순위를 알 수 없었던 격전 끝에 인재 설원 명작이 14라운드 완승으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018 조아바이톤베 루키리그는 원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별 중에 별, 입신 최강자를 가리는 제20회 맥신커피배 입신 최강전 개막식과 대진 추첨식이 지난 6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20번째 개막을 알린 이 자리에는 후원사와 한국기원 관계자, 출전 선수들이 참석해 전통 깊은 대회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본선 32강으로 치러지는 이 대회는 최근 2년간 각종 국내외 성적과 맥신커피배 성적을 더한 한우 포인트를 국내 입신들에게 적용해 24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는데요. 정기대회 우승, 준우승자인 조한승 구단,
박영훈 구단과 함께 2018 시니어리그 MVP 조치훈 구단, 모처럼 승부의 세계로 돌아온 유창혁 구단이 후원사 시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내 랭킹 상위 4명에게 랭킹 시드를 부여해 모두 32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대회 20주년을 기념해 2019년 1월 1일 박정환 구단이 9명의 역대 우승자를 대표해 1999년생으로 맥심둥이라 이름 붙여진 신민준 구단과 특별 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본선 첫 대국은 1월 7일 변상일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로 막을 올릴 예정인데요. 제20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의 모든 대국은 매주 월 화요일 저녁 7시에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만 25세 이하 프로기사들의 정면 승부, 크라운의 탭의 두 번째 시즌이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펼쳐진 2018 크라운 해탭의 본선 32강전 개막전은 남녀 랭킹 1위의 격돌로 화려하게 시작됐는데요. 두 달째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신진서 구단과 61개월 연속 여자 랭킹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최정 구단이 8개월 만에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까지 두 차례 대결을 펼쳐 두 번 모두 신진서 선수가 승리한 바 있는데요. 세 번째 대결의 결과는 그것도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AI 승부 예측이 100이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흙이 확실히 좋네요. 집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개막전은 신서 구단의 흙 2개 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층 더 좋은 기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진서 구단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올해가 어떻다고 아직 하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이어 열린 32강 2경기에선 이동훈 구단이 송규상 3단에게 16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8일에 열린 32강 3, 4경기에선 박상진 3단과 박정환 구단이 각각 승리를 거둬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반집은 저 있다고 뭔가 느낌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조금씩 실수를 한 것 같아요. 9일 저녁 32강 5, 6경기에선 김채영 5단과 변상일 9단이 16강에 올랐습니다. 2018 크라운의 탭의 32강전은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에 두 경기씩 치러지는데요. 23일을 끝으로 32강전이 종료되면 16강전은 29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에 두 경기씩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한국기원에서는 신임 김영삼 재단법인 한국기원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언론사의 바둑 담당 기자와 만난 이 자리에서 김영삼 사무총장은 공식 기자 간담회의 첫 일정으로 현재 한국기원과 바둑계가 맞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선 조직 안정화, 바둑계 안정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고 남들이 봤을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한국기원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둑계 핫 이슈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바둑 전문 언론인에게 들어봅니다.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중앙일보 정아람 바둑 전문 기자와 월간 바둑 이영재 기자, 한종진 한국물가정보 감독과 함께합니다. 벌써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바둑의 세계대회 성적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어요. 한국 바둑이 올해 성적은 좀 어땠나요?
네, 사실 이번 그 올해 세계대회 성적은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선전을 거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2016년, 2017년 이어오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중국에 계속 좀 밀리는 그 어떤 양상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세계대 우승 횟수로만 놓고 보면은 좀 마이너 기전까지 합한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좀 수가 더 많거든요. 네, 좀 선전을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 초까지 박정환 구단이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 이제 한국 바둑을 이끌어 가고 그런 성적들이 이제 뭐 좋게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 그리고 또 이제 후반기에는 신진서 선수가 좀 두각을 내면서 또 뭐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중국 선수들의 면면이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 등장 이런 모습들을 지켜볼 때 앞으로 우리 한국 바둑이 과연 중국 바둑과 계속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상반기에는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활약이 대단했어요. 연말 연시에 펼쳐진 몽백합 결승전에서 네, 박정환 구단이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서 뭐 하세베, 월드바둑 챔피언십, 그리고 국수산맥까지 우승하면서 그 4개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좀 마이너 기전까지 좀 합한다면 지금 세계 4관왕에 오른 건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기에 이미 상금을 10억을 돌파했거든요. 네, 굉장한 선전을 했었고 네, 그러나 이제 후반기에는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죠. 네, 특히 이제 삼성화재배와 LG배 같은 한국 주최 세계대회에서 박정환 구단이 좀 조기에 탈락하는 게 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안국현 선수가 삼성화재배 결승에 올라간 게 정말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어떤 그런 무대, 그런 대결이었지만 그래도 안국현 선수가 약간 한국 바둑이 삼성화재 한에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네.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을 심어줬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좀 동기부여,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투지를 보여준 부분이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안국현 선수가 군대를 갈 것 같은데 네.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요새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이렇게 뭐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사실 그 준결승에서 탕현신 구단에게 서류극을 하면서 결승에 네. 올랐어요. 사실 그 승부에서 이미 좀 팬들을 많이 즐겁게 해줬다고 보고 있고 15, 16, 17, 3년간이 계속 중국 기사 결승이어서 사실 우리나라 안방에서 하는 대회인데 중국 기사의 결승 대결을 봐야 했던 팬들에게 한중전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뭐 커제 구단이야 워낙 강력한 기사니까 뭐 비록 좀 아쉬운 결과였지만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도 중국 선수들처럼 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을 때 지금의 성적이 더 큰 의미를 찾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올해 세계대회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한국이 우승한 대회들이 물론 뭐 박정환 구단이 우승한 대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보면은 뭐 연초에 있었던 하세베, 월드바둑 챔피언십, 그리고 국수산맥 이제 이런 대회들이 월드바둑 챔피언십 하나를 빼면은 좀 속기전이었고 김지석 구단이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한 TV아시아 선수권 이것도 속기전이죠. 이렇게 한국 기사들이 속기전이 좀 강한 모습이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한국 기사들이 좀 중국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던 거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속기 대국에서는 뭐 승률이 괜찮았지만 장고 대국은 좀 여전히 밀리거나 뭐 아직은 뭐 호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올해 좀 한국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진 데에는 신진서 선수를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좀 포석 쪽에서 좀 보완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점이 그래도 중국 기사랑 좀 대등하게 좀 출발을 하면서 네, 승률을 올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대회를 지켜보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권에 올라와 있는 박재환 선수와 신지서 선수 같은 경우 두 명이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네. 천부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뭐 한 명 정도 올라가는데 8강으로 보면 한 두 명 정도 저희 나라 선수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박정환, 신지서 선수 한 명 정도 올라가고 또 새로운 누군가 한 명 올라가고 그렇다고 치면 이제 8강 정도에 중국이 6명, 한국이 두 명 정도의 어떤 그런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기준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뭐 우승 확률은 점점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수치, 그러니까 뭐 8강 정도 하면 4대4, 또 4강이면 2대2 정도 되는 수치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네. 이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젊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해 볼 만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목진석 감독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대표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인데 이 국가대표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는 뭐 박건호 선수, 박하민 선수를 비롯해서 이런 신예 기사들이 요즘에는 좀 성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이런 선수들이 바둑리그에서도 사실은 데뷔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좀 큰 무대 경험이 쌓인다면 세계적으로 좀 중국과 경쟁력이 있는 기사로 성장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을 좀 잘 발굴해서 세대 교체가 좀 잘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좀 중국과의 경쟁에서 향후에 좀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선수도 있지만 또 어린 영재 입단한 친구들 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만 마련된다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들은 분명히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서로 치고받고 이제 뭐 시합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저는 중국과도 충분히 겨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럼 내년에 세계대회에서 좀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일단 그 신진서 선수가 그 천부배와 백령배에 사활을 걸겠다 각오를 굉장히 다지고 있어요. 사실 그 신진서 선수가 20살이 되기 전에 세계대회 우승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지금 그 마지노선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 이 시점에서 한번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좀 날아오른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좀 그 밀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밑으로 사실 그 지금 중국에서도 98년생 기사들이 굉장히 강세예요. 뭐 구쭈하오, 셰어하오 이런 선수들은 이미 세계 타이틀을 따냈고 양딩신 선수가 지금 LG배 결승에 올라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사실 이 98년생 신예 기사들이 지금 요즘에는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선수들한테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변상인 선수 네. 지금 좀 조금씩 두각을 내고 있는데 네. 세계대회에서는 아직 어떤 별다른 어떤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세계대회를 나가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런 선수들이 좀 출전만 된다면 네. 변상일, 뭐 신민준 이런 선수들이 좀 잘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동훈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갑조리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는 세계대회에서 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동훈 선수도 좀 세계대 무대에서 좀 좋은 활약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성적을 낸다면은 내년에 한국 바둑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네. 또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신진서 구단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인데 그 세계 1인자, 세계대에 우승하는 기사는 사실 뭐 보통의 기사로는 할 수가 없는 네. 일이거든요. 근데 신진서 구단을 보면은 좀 과거 이세돌 구단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은 승부 근성도 있고 좀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1인자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인데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 앞에 앉아서 대국을 하는 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그 기에서 밀리지 않는 게 네, 신진서 구단이 좀 이런 기세가 그 올랐을 때는 네. 내용도 굉장히 좋고 기자가 번뜩이는 수를 많이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게 이제 세계대 우승과 연결되면서 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다면은 다시 또 한국 바둑에 또 네, 세계를 이끄는 1인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진서 선수만큼 또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뭐 기량 플러스 또 이렇게 좀 이용재 기자님이 얘기해 줬던 뭐 기질적인, 그 기질적인 네. 부분 이런 것들을 놓고도 어떤 평소에 어떤 생활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내년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한국 선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 한 해도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